안녕하십니까. 화평방송 뉴스라인입니다. 사단법인 남포올드협의회는 13일 오전 11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용인소생교회에서 제8회 정기총회 및 대표회장 취임과 부흥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표청재 오범열 목사는 인사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남포올드협의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대표회장 강봉열 목사의 탁월한 지도력에 깊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함께해 주신 총재단과 회장단과 및 임원과 회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희망으로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비상의 날개를 확 펴시고 온 세상을 예수의 사랑으로 다 녹일 용광로로 타오르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날 일부 예배는 본회 대표 본부장 정복균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사단법인 남포올드협의회 대표총재 오범열 목사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은 이웃이 되고, 손이 마주치면은 지인이 되고, 마음이 마주치면은 친구가 되고, 영혼이 마주치면은 땅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 소생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교회지만 특별히 영혼을 많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장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 어렵게 오셨는데, 영혼과 영혼이 만나면은 사랑을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어려운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안에 또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사랑이 충만하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환영사를 대신합니다. 이어서 상임회장 강정원 목사가 기도를 하고, 사무국장 조용한 목사가 성경 봉독을 하고, 문화회장 조미자 목사가 찬양을 하고, 선교총재 신현진 목사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희생을 하고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로마에 들어간다는 사도바울 선생님의 말씀에 죽음을 가고 들어간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는가? 우리도 일종의 선교사 아닙니까? 희망은 마지막 죽는 곧 죽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었던 역할을 해준 게 희망이었다. 이어서 특별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회회장 광명주 목사가, 한국교회 부흥과 영성 회복을 위하여 공동회장 이란희 목사가, 코로나19 종식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성회 본부장 최선 목사 순으로 각각 기도를 하고, 재무국장 김혜순 목사가 헌금 기도를 하고, 이어서 직전 대표회장 운영총재 소진우 목사와 성회총장 신상철 목사가 각각 축사를 하고 대표회장 강봉열 목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오범절 대표총재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하고 똑같이 저를 애기같이 사랑해 주셔갖고 그래서 오늘에 제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회원들에게 섬기는 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어지고 또 언제든지 함께 한 식구처럼 지내는 우리 남포월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사무총장 박창훈 목사가 강구를 하고, 섭외총재 김순열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2부 정기총회 후 3부 부흥 컨퍼런스가 이어졌습니다. 부흥 컨퍼런스는 총 3강으로 이어졌으며, 강사는 대표회장 강봉열 목사, 대표총재 오범열 목사, 사무총장 박창훈 목사가 각각 강의를 했습니다. 먼저 제1강 기도 영성에 대하여 대표회장 강봉열 목사가, 제가 그동안 목회해 오면서 내가 기도가 내 목회에 어떤 영향을 갖고 왔었는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말씀을 오늘 성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부르셔서 제가 도와달라 그런 거는 심부름해달라 그런 거니까 심부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2강 부흥사의 영성에 대하여 대표 총재 오범열 목사가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은 부흥사의 영성인데 과연 이 부흥사들이 어떻게 그 영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느냐 저는 세 가지를 꼭 간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럼 마음의 자세라는 것은 내 삶의 생활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자.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가지고 오면은 지느러미를 자르고 앞에를 자르고 중간을 자르고 토막을 내듯이 우리 부흥사들이라 하면은 시간을 체계화하고 조직해야 된다. 그래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일이 많은 사람한테 일을 맡겨라 그랬어요. 이 말은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 개발에 힘써야 돼요. 거기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공부할 만큼 했고 그래서 책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격 개발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자아 개발해야 되는데 인격 개발해야 돼요. 후천적 개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자신이 자꾸 변화돼야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3강 강단 설교와 영성에 대하여 사무총장 박창훈 목사 제 강의의 주제는 강단 설교와 영성입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설교와 강의를 했던 부분 설교 캐스팅이라는 부분을 제가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제가 캐스팅이라는 부분은 배우를 합당한 배우를 배역을 선정하듯이 정말 합당한 설교 한 편을 만드는 타이틀 사실 제가 만든 타이틀인데 설교 캐스팅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논리성 그리고 보편성 그리고 영성이라는 이 세 가지를 아주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요즘 설교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야 요즘 설교는 죽지 않았느냐 이미 임종하여 땅속에 묻힌 설교가 아니냐 이렇게 설교에 대한 모진 비판이 있는 이때에 우리는 설교에 대한 목사는 설교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설교만큼 세상에 어필이 되고 사람들이 목사의 인격을 보기 전에 설교부터 먼저 보고 평가하듯이 그런데 이 설교는 무엇보다도 영혼 살리는 설교이니만큼 우리들이 들어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더 강조해서 매번 설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논리성, 보편성, 영성에 대한 이 부분들을 세심하게 오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흥 컨퍼런스 강의를 끝으로 모든 행사를 성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화평방송국장 김경옥 기자였습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